가난의 마인드를 부의 마인드로, 빈곤의 마인드를 풍족의 마인드로 누구나 지금 당장 바꿀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간단해요. 단 8가지 문장. 이거면 바로 지금 없던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수많은 멘토들의 책을 읽고 영상을 접하며 제게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메시지는 더글라스 크루거의 부의 마인드셋을 만드는 8가지 문장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듣는 누구나 부의 마인드셋을 가지게 만들고 여지껏 느끼지 못했던 풍족의 느낌을 전하는 그의 8가지 문장과 그 비밀을 공유합니다. 먼저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빈곤의 마인드셋 혹은 가난한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을까요? 더글라스는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태어났을 때 할머니는 이런 고민을 하셨다고 해요. 우리 아들이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내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조언은 뭐가 있을까? 그리고 할머니는 고민 끝 이런 말을 해주셨죠. 아들아, 장사를 해라. 그러면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을 거다. 아마 많은 분들도 비슷한 말을 들으며 자랐을 겁니다. 그런데 문장의 후반부를 주의 깊게 본다면 거기서 빈곤의 마인드셋을 찾을 수 있죠. 할머니가 저희 아버지에게 해주셨던 조언은 최고의 잠재력을 사용하며 살아가라는 메시지도 아니었고 한 번뿐인 인생을 빛나게 살기 위해 목표를 세우고 뭐든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나아가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저 굶어 죽지 않기 위해 살아가라는 메시지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메시지는 절망이란 감정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나비 효과처럼 이런 작은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불러옵니다. 더글라스는 이런 사소한 사고방식은 집안 대대로 내려오고 또 가장 무서운 건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기에 우리는 그걸 정답으로 생각하고 복종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였죠. 그렇게 현재 경제에는 의미가 없는 생각과 관점을 일반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도록 강요받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와 풍족의 마인드셋이 아닌 빈곤과 가난의 마인드셋을 가지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빈곤의 마인드셋을 우리를 가난에 가두죠. 그럼 어떻게 우리는 보이지도 않는 마인드셋을 바꿀 수 있을까요? 더글라스는 해결책으로 8가지 문장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부자들을 원망하지 말아라. 더글라스는 부자를 원망하는 것은 자신이 빈곤한 마인드를 가졌다는 걸 의미한다며 어릴 적 자신의 경험을 말합니다. 제 부모님은 부자들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하셨어요. 더글라스, 우리는 그들과 달라. 그들이 사는 세상은 말이다. 마치 부자들을 우리와 다른 부류의 사람인 것처럼 말했죠. 이런 마인드를 180도 바꿔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부자들과 현재 자신의 위치, 그 사이를 하나의 곡선으로 생각하라고 말이죠. 그들과 나의 부의 차이가 곡선이라면 누구나 그 곡선을 따라서 올라갈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들을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이라고 정의를 해버리면 그 사이를 마치 연결될 수 없는 점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행동을 할 생각조차 못하게 될 테니까요. 이처럼 원하는 부를 이루기 위한 첫 번째 스텝은 가능하다고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 문장, 돈에 대한 세 가지 편견을 버려라. 더글라스는 말합니다. 가장 첫 번째 편견은 돈은 나쁜 것이다 입니다. 만약 누구라도 이 편견을 믿게 되면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는 모든 행동들이 뭔가 문제가 있는 행동들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 말을 믿으면서 동시에 부자가 될 수는 없어요. 두 생각이 서로 반대로 움직이니까요. 두 번째 편견, 돈은 부끄러운 것이다. 더글라스는 많은 중산층의 가정에서는 저녁을 먹거나 가족 시간을 보낼 때 돈보다는 각자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지 혹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를 말한다고 해요. 하지만 상류층은 반대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 혹은 잃지 않을 수 있는지 등 돈에 관련한 규칙을 자랑스럽게 가르친다고 했죠. 열심히보다는 어떻게가 더 중요한 세상인 걸 잊지 말고 돈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당연히 나눠야 하는 주제이자 중요한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 잘못된 편견, 돈은 한정적이다. 돈은 사실 한정적인 자원이 아닙니다. 지금도 수많은 지폐가 인쇄되고 있을 테니까요. 즉, 내가 더 많은 돈을 가져간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더 적게 가져가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많은 돈을 벌게 된다는 사실은 내가 세상에 더 많은 가치를 전달한다는 의미이고 더 나아가 내가 번 돈으로 투자를 하고 필요한 물건이나 소비를 하면 돈의 선한 구조가 이루어지죠.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갈 돈이 더 많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더 큰 풍족을 누리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돈이 한정적이라는 편견을 버리라고 더글라스는 조언합니다. 가난을 떨쳐내는 세 번째 문장,
권위는 당신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빈곤한 마인드는 권위 앞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는 말콤 글래드웰의 아웃라이어에 나온 한 가지 예시를 드는데요. 중산층의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치과 진료에 데려갑니다. 그리고는 차에서 자녀에게 이렇게 말하죠. 의사 선생님은 8년이나 공부를 해서 치아에 대해선 뭐든지 아는 척척 박사셔. 그러니까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파도 꾹 참고 선생님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 절대 울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중산층의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이렇게 말하며 마치 치과 의사가 신인 것처럼 가르친다고 해요. 반대로 상류층의 부모님은 같은 상황을 완전히 다르게 접근하죠. 의사 선생님은 너의 친구야. 그리고 선생님이 무려 8년 동안이나 열심히 공부한 이유는 너를 제대로 고쳐주기 위해서란다. 그러니까 궁금한 부분이나 알고 싶은 게 있으면 손을 들고 선생님께 물어보면 친절하게 알려주실 거야. 널 도와주는 게 의사 선생님의 일이니까. 이렇게 의사를 자신의 자녀가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자원으로 보도록 교육한다고 해요. 그럼 이렇게 다른 접근법을 가진 아이들이 20년 후에는 어떻게 자라 있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아이는 권력 앞에서 조용히 복종하며 남이 가진 권력을 두려워하게 될 겁니다. 반대로 다른 아이는 권력을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자산으로 생각하며 자라겠죠. 마치 온 세상이 자신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배울 겁니다. 그 차이가 만들 두 아이의 다른 미래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권위가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이용 가능한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마인드를 가지세요. 네 번째, 생각에 집중해서 영감을 받은 아이디어를 끌어내라. 우리가 풍족을 위해서, 부를 위해서 해야 할 것은 이 영감 받은 아이디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더글라스는 이 아이디어가 지금 연봉 뒤에 공 하나를 더 붙여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런 아이디어를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혹은 일상을 살아갈 때도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 라는 말이 나오는 그런 아이디어에 성공과 부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면도기 회사 질레트의 창업자 킹 질레트는 출장을 자주 다니는 세일즈맨이었고 때론 기차 안에서 면도를 해야 하는 게 불편했는데 그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안전 면도기를 내가 만들면 어떨까 라는 하나의 아이디어를 통해 지금의 질레트라는 거대 기업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일상을 살아가며 항상 아이디어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행동으로 옮기면 그 하나의 아이디어는 머지않아 풍족을 넘어서는 더 큰 부를 가져오게 만들 겁니다. 다섯 번째 문장, 부와 어울리기를 시작해라. 그는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 제가 지금 현재 가진 자동차와 좋은 양복 그리고 집 등 가진 모든 물질적 재산을 누군가에게 빼앗기고 저에게 남은 것은 지식과 지혜뿐이라면 저는 지금의 위치에 다시 올라올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은 어떠셨나요? 당연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말할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는 이어서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럼 만약 사업으로 성공한 억만장자가 현재 그가 가진 물질적인 모든 것을 제쳐두고 그를 부자로 만든 마인드셋과 지혜들만 가진 후에 지금 당신의 위치에서 시작한다면 그 사람은 다시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 질문에는 어떻게 대답하실 건가요? 아마 그럴 수 있다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죠. 만약 당신이 그렇다라는 대답을 했다면 지금 당신은 억만장자와 자신의 유일한 차이가 마인드셋 말고는 없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정말 정곡을 찌르는 말이지 않나요? 물론 그가 전하려는 메시지는 그들과 다른 마인드를 가진 우리가 아니라 우리도 마인드만 바꾼다면 언제라도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주려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마인드를 바꾸는 시작점으로 현재의 위치, 지금의 환경을 벗어나야 한다고 말해요. 가난 혹은 궁핍한 마인드를 키워온 위치에서는 부의 마인드 혹은 풍족의 마인드를 가지기 힘드니까요. 댄페냐가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주변에 가장 가깝고 시간을 많이 보내는 다섯 사람, 그들이 버는 돈과 명예 그리고 행복의 평균치를 여러분이 미래에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과 비슷한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니까요. 그러니 지금 당장 부와 어울리는 연습을 시작하세요. 물론 처음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방법도 어디에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야 할지도 모를 테니까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가 찾은 접근법은 이겁니다. 적어도 주변에 가까운 다섯 사람 중 한 자리를 비워두고 책과 멘토들의 메시지로 한 자리를 채워가기. 이렇게 빈 자리를 배움으로 채우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은 부와 더 가까워질 테고 생각도 성장하면서 미래의 여러분의 주변에 한 평생을 부와 어울리던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매력과 대화법을 가진 그런 성장한 자신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섯 번째, 아이콘이 되어라. 한 사람의 위치가 버는 돈을 정합니다. 자신이 일하는 분야의 아이콘이 되면 대체가 불가능한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죠. 그렇기에 일의 퀄리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퍼스널 브랜딩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인식 속에 남을 수 있도록 자신을 마케팅하며 직장에서도 혹은 사업을 하며 그런 긍정적인 캐릭터를 만들어가려고 노력하세요. 항상 사람들은 아이콘에 끌리니까요. 일곱 번째, 올바른 것에 에너지를 쓰며 집착하라. 대부분의 세계적인 기업들은 80%의 에너지를 자산을 지키려는 것에 쓰고 20%의 에너지를 돈을 더 벌 궁리를 하며 씁니다. 하지만 시작하는 단계에선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80%의 에너지를 더 많은 돈 혹은 더 많은 수입원을 만드는 것에 쓰고 나머지 20%의 에너지를 돈을 아끼려는 데 쓰세요. 하지만 중산층의 사람들은 80%의 에너지를 돈을 아끼려는 데 혹은 저축하는 것에 사용합니다. 물론 이 접근법도 부자가 되기에 정말 좋은 방법이죠. 여러분이 150살까지 산다는 가정을 한다면 말이죠. 만약 여러분이 풍요를 이루고 싶은 때가 100년 후가 아니라면 지금 당장 올바른 것에 집착하세요. 마지막 여덟 번째, 위험이 새로운 안전이다. 랜디 게이지라는 작가가 쓴 책의 제목입니다. Risky is the new safe. 현 시대는 위험을 감수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더글라스는 말합니다. 중산층의 사람들은 번듯한 직장에 가서 은퇴할 때까지 안정을 추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정말 안전한 방법일까요? 저는 그게 가장 위험한 방법이라고 장담합니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달걀로 생각해보는 거죠. 현재의 인생이란 달걀, 그리고 미래의 인생이란 달걀, 자신의 커리어와 배우자, 그리고 자식들, 은퇴 계획과 의료보험 등 모든 소중한 달걀들을 하나의 바구니에 담은 후에 직장 상사에게 맡기는 것, 이게 번듯한 직장에서 안전을 추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그런 행동입니다. 심지어 직장 상사는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느라 여러분의 미래와 복지에는 뒷전일 텐데 말이죠. 그런데도 그 계획이 안전하게 느껴지시나요? 사람들은 사업가가 되는 게 위험하다고 하는데 저는 차라리 사업가가 되는 것이 직장 상사에게 내 모든 달걀을 맡기는 것보다는 더 안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의 미래를 가장 많이 걱정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니까요. 맞습니다. 심지어 많은 기사를 보아도 유튜브에 검색만 해봐도 가장 부유한 사람들은 자신만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물론 이 길이 모두를 위한 길은 아닐 겁니다. 좋은 직장에서 성공적으로 커리어를 마치고 행복한 삶을 사시는 분들도 많죠. 하지만 지금 빠르게 부를 이루고 싶다면 혹은 그런 몇 안 되는 완벽한 직장이 아니라면 갇혀있는 생각을 조금씩 열어서 여러분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그 기회를 통해 부와 성공으로 나아가는 방법이 더 안전한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수많은 기업가, 사업가들은 남들이 생각하는 꿈의 직장에서 억대 연봉을 벌었지만 사표를 던지고 자신만의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란 듯이 더 나은 인생을 살고 있죠. 그렇기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지금 현 시대에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이번 영상 속 더글라스 크루거의 메시지를 정리하자면, 부자를 원망하지 말아라. 돈에 대한 세 가지 편견을 버려라. 권위를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이용할 수 있는 자산으로 생각하라. 영감을 받은 아이디어를 행동으로 옮겨라. 부와 어울리기를 시작하라. 아이콘이 되어라. 올바른 것에 에너지를 쏟으며 집착해라. 위험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물론 이 문장들이 여러분이 알고 계셨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잠시 기억 속에 사라졌던 그런 접근 방식이겠죠. 그리고 이 방법들은 보다 빠르게 부를 축적하고 풍요로운 마인드셋을 가지려는 분들께 정말 가장 중요한 인생의 새로운 잣대가 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며 여러분이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다섯 사람 중 비워두신 한 자리를 조금이나마 채워드릴 수 있도록 멘토들의 인생을 바꾸는 메시지와 새로운 인사이트들을 선물하면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작은 도움을 드리는 가치를 계속해서 전해가겠습니다. 터닝포인트였습니다. 성공한 모두가 숨기려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성공하기 전에 누구나 지나치는 성공의 징조와도 같죠. 여러분은 이걸 가지고 계시나요? 먼저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이런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번 이 메시지는 많은 분들에게 듣기 좋은 메시지가 아니라 꼭 필요한 그런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성공한 많은 멘토들이 공통적으로 말하지만 숨기려는 그런 숨겨진 성공의 비밀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공은 외로운 여정이다. 즉 때때로 당신은 혼자가 되어야 한다.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조던 피터슨, 수많은 자수성가를 이룬 멘토들이 공통적으로 전하려는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미디어에서는 성공한 사람들의 빛나는 부분만 비춰주며 그에 따른 외로움이란 대가는 숨기기 급급하죠. 그럼 성공한 모두가 입을 모아 말하는 이 외로움과 고독이 왜 성공하기 전 모두가 느끼는 통과 의례와 같을까요? 여러분이 혼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 외로워져야만 하는 이유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책을 읽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수많은 글자 사이에 띄어진 공간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책장을 넘기다가 한 챕터가 끝나고 새로운 챕터로 넘어갈 때의 공백은 글자 사이를 띄워주는 것을 넘어 때론 한 페이지, 두 페이지를 넘는 여백이 생겨요. 여지껏 이어졌던 글자들의 사이보다 훨씬 넓고 텅텅 비어 있습니다. 수많은 멘토들이 인생을 책으로 비유하듯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열기 전에 우리는 여태 없던 공백을 지나며 공허함과 외로움이 동반됩니다. 하지만 아직 가보지 않은, 경험하지 않은 그런 새로운 챕터로 가기 위해서 이런 공백 혹은 여백들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꼭 필요한 길이죠. 여지껏 주변에 함께 있던 사람들은 가져보지 못한 그런 새로운 것을 원하는 우리는 간절히 원하던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있던 사람들을 놔줘야 할 때를 만나게 됩니다. 알렉스 홀무지는 트위터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Unless someone has what you want or has taken others there, their advice isn't advice, it's sabotage. 만약 당신의 주변에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당신이 하려는 걸 이미 이룬 사람이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이루게 도와준 경험이 없다면 그들의 말은 조언이 아니라 당신을 끌어내리려는 말이다. 이처럼 한 번도 잃어보지 못한 것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은 분명 여지껏 하지 않았던 행동들을 하고 시도해보지 않았던 도전을 하기에 이미 그걸 이루어본 사람의 조언이 아닌 그저 여러분의 옆자리를 오랫동안 지키던 아직 잃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의 조언은 듣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고 알렉스는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를 아끼는 주변 사람들은 우리가 하려는 도전이 무모하게 보이기에 혹시나 받게 될 상처 때문에 아직은 때가 아니야 혹은 이 길은 너의 길이 아니야 라며 그 도전을 이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타이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인생의 새로운 챕터로 나아가려면 그런 주변 사람들을 잠시 뒤로 하는 인간관계의 공백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공백은 마치 영원할 것처럼 고통스럽거나 또 많은 아쉬움을 동반하며 이 순간을 후회하지 않을지 걱정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인생의 끝으로부터 생각해보세요. 과연 생을 마감하기 전 여러분은 자신이라는 책의 스토리의 끝을 본 것을 후회할까요? 아니면 하나의 챕터에서 넘어가지 못하고 공백과 외로움이 두려워 차마 넘겨보지 못한 다음 챕터를 나라는 스토리를 더 쓰지 못한 과거를 후회할까요? 인생이라는 책은 여러분이 챕터를 넘어가든지 혹은 넘어가지 않든지 언젠간 끝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확실하게 정해진 단 하나의 사실이잖아요. 태어난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 물론 공동체를 살아가는 인간에게 주변 사람들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외로움이 필요하다는 말은 다음 챕터로 넘어가려는 사람들을 위한 말이죠. 잼 페냐와 나폴레온 힐은 성공하는 인간관계의 비밀을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당신이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주변의 다섯 사람이 당신이 가질 부와 명예 그리고 행복도를 결정한다. 그러니 어울리는 사람을 신중히 정해라. 그렇기에 다음 챕터로 책장을 넘기려거든 현재의 챕터에 존재하던 사람이 아니라 앞서 말했던 알렉스 홀모즈의 메시지처럼 내가 원하는 걸 이미 이룬 사람 혹은 누군가를 다음 챕터로 넘어가도록 도와준 멘토를 주변에 두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물론 새로운 챕터의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만들어가는 부분이 쉽지는 않기에 반드시 혼자서만 지나쳐야 하는 그런 공백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혹시나 지난 챕터에서 있던 사람들과 함께 보냈던 그런 시간, 추억, 그리고 경험들이 여러분을 너무 아프게 한다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여러분뿐만 아닌 그들에게도 인생의 새로운 챕터는 존재합니다. 이 인연이 끝이 아니라 여러분이 먼저 다음 챕터로 넘어가서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신의 새로운 챕터로 나서면서 자신의 공백과 외로움을 참아내고 다음 챕터의 첫 장을 보게 될 때 누구보다 반갑게 그 사람을 반겨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라는 말처럼 여러분이 이미 과거의 챕터를 끝내고 새로운 챕터를 시작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우리 모두는 새로운 챕터를 시작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전 챕터의 사람들과의 이별도 경험한 적이 있죠. 예를 들자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넘어갈 때, 고등학교에서 각자 다른 대학으로 진학하고 혹은 사회로 던져질 때 우리는 모두 이겨냈습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나 연인 관계를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때 그 당시엔 너무도 아프지만 우리 모두는 잘 해내고 있잖아요. 지금의 우린 새로운 챕터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고 인생은 그렇게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흘러갈 겁니다. 2000년도 더 된 노자의 메시지처럼 새로운 무언가를 가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즉, 더 나은 자신을 위해서 새로운 누군가가 들어올 공백을 만들어야지 더 크게 자신을 채워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새로운 도전을 하고 여태껏 가보지 않았던 그런 길을 가면서 주변 사람들의 질타와 혹은 걱정 어린 시선에 외로움과 공허함을 느끼고 있다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 길이 맞는 거예요. 물론 한 번에 성공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분명 새로운 챕터에서도 실패하는 날은 올 거니까요. 그렇게 전에 머물렀던 챕터에서의 사람들이 했던 조언과 걱정이 몇 번의 시도 끝 사실이라는 게 밝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 아셔야 할 게 있어요. 과거의 나를 질타하고 안 될 거라고 말했던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틀렸고 내가 맞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선 여러분이 다음 챕터를 끝내는 걸 보여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 중 99%는 그들이 맞을 거예요. 하지만 이 1%의 확률을 가진 여러분이 수많은 도전 끝 성공했을 때 그들의 의견은 100% 틀린 의견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성공의 대가는 외로움과 공허함이라는 게 모든 멘토들이 말하는 성공하려면 혼자 가야 한다는 메시지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음 챕터에서 살아가다 보면 또 다시 새로운 챕터를 넘겨야 하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조금 익숙해진 공허함이 원하는 걸 이루기 전 성공의 징조라고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당연한 것처럼 모두가 이룰 수는 없습니다. 올라갈수록 수용 가능한 공간이 적어지는 그런 산과 같은 게 성공입니다. 무려 해발 9000m 높이에 60만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에베레스트산의 가장 높은 정상의 넓이는 고작 3m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번 영상의 메시지가 다수를 위한 메시지는 아니지만 정상을 향해 달려가시는 분들과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넘어가고 있는 분들께 당신의 외로움과 공허함이 올바른 길이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그런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터닝포인트였습니다.